자, 이주영 선생님 모시고 우남 이승만 대통령 얘기 한번 예,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산림출판사에서 낸 이승만 평전이라는 소책자입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이승만에 대한 연구 거의 평생을 바치다시피 하셨는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예, 그 일단 요 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네. 드리면은 저 자신도 이제 남이 쓴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지만 네. 이 책이 두꺼우면 참 읽기가 어렵습니다. 네. 읽다가 중단하는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역시 좀 작게 한번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을 좀 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개 보니까 책을 가장 읽기 쉬운 게 네. 한번 손에 들고 한 2시간 언저리에 다 읽었으면 제일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승만을 좀 아주 간략하게 네. 좀 알짜만 그 내용을 골라서 소개하는 뭐 아마 좀 흥미롭게 하려면 여러 가지 일화도 넣어서 조금 길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는데 일단은 급한 대로 이렇게 이제 작게 낸 책입니다. 그런데 네. 그 이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인물이냐 어? 하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승만 대통령은 뭐 우리 흔히 얘기할 때 그 말하면 건국 대통령이다. 네. 나라를 세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세운 건국 대통령이다. 그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또 어떤 세력 쪽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부정하고 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그 뭐 건국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혼자 나라를 세운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역시 그 건국 세력의 중심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리 해방 후에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를 세우자는 사람들이 많아도 어떤 중심축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사람이 모이게 돼 있으니까 그 점에서 이승만은 분명히 건국의 축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아주 나쁘게 보는 사람들 이제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에서는 이승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악인으로 보겠죠. 그렇지만 또 이 대한민국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래도 그 공로는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이제 찬반이 갈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흔히 말하는 이제 아직 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말을 네. 쓰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여튼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인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에피소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책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조선 왕조에 의해서 감금을 당했을 때 네. 그 탈옥을 하라고 네. 몰래 권총을 밀반입해 준 사람이 한글 학자 주시경 선생님이라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 이제 그 주시경 선생은 그 이승만 박사보다 한 살 미친데 네. 이 배제학당을 같이 다녔습니다. 네. 구한 말에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미국 선교사들 비롯한 외국인들이 네. 그 한말에 이제 이 우리나라를 보고 가장 분개한 게 뭐냐면 이 왕을 비롯해서 이 지배자들 통치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네. 백성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외국 선교사들이 사실 반정부적인 반 조선 왕조적인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그 배제학당을 다니던 그때 개화파 청년들 네. 서양 문물을 배우겠다는 그런 청년들도 그런 의미에서 반정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시경이나 이승만이나 다 반정부적인 공화제로 가야 된다. 왕정 신분질서에 입각한 왕정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젊은 지식인들 개화파들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이제 왕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네.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라 통치해봐야 나라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집어치우고 이제 서양식으로 미국식으로 공화제로 하면 제일 좋고 네. 정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영국식으로 왕은 두 대,
입헌군주제로 네. 해서 의회 정치를 도입하는 게 좋다. 대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당시 왕과 또 그 둘러싼 그 수구 세력 이 세력들은 또 이런 괴합파들이 말하면 혁명가로서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 그렇게 의심을 했던 게 사실이니까 결국은 뭐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이 책에 보면은 이른바 구한말 선각적 계몽주의 운동가 그리고 미국의 망명에서는 정말 세계적인 학자 그리고 그 밖에는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독립운동가 교육자, 정치인 이승만이라는 인물의 생애를 뜯어보면 보통 위대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인물의 한 6배, 7배 정도 되는 삶이 응축되어 있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기술을 하셨습니다. 우선 그 이승만은 그 시대에는 그 드물게 네. 오래 살았습니다. 90세가 넘게 네, 만 90세를 네. 살았는데 1875년이면은 그 병자 수호조약 체결하기 네. 전에인 그 운양호, 운여호 사건이 사건, 네. 일어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때 뭐 평균 수명이 한 서른 몇 살밖에 안 됐을 네.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만 90세를 살았으니 그때 90세라는 거는 지금의 90세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뭐 다른 거죠. 지금 뭐 지금으로 치면 한 120세 정도의 만념이랄까요? 네, 상당히 오래 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와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그 독립운동가들이 저 인물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은 뭐 다 일찍 그냥 다 일찍 그 말하면 세상을 떠났고 그야말로 거대한 생애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근현대사를 거의 아우르는 네. 그런 이제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걸 거의 다 겪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생애를 합친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각각의 경우마다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다 냈다는 역할이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배제학당 다니고 또 졸업해서는 네. 그 언론을 통해서 그 독립협회 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몽운동가로서 네.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제 저 미국 유학 시간 저 기간 동안에는 정말 최초의 유학생으로서의 네. 그런 역할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또 한국에서 YMCA 활동을 또 한 네. 2년 가까이 저 하면서 또 이 기독교 계몽운동을 또 벌였고 또 그 후엔 다시 미국으로 이 망명을 가서 독립운동을 벌였고 그 다음에 또 해방 후에는 건국운동을 또 벌입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생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후에는 대통령이 됐고 그 대통령도 또 그냥 대통령만 한 게 아니라 6.25라는 큰 전쟁을 치러서 네.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한 사람의 그 업적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연구도 저도, 네. 저도 이승만 연구를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만은 해보니까 전체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방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떠한 부분을 축소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제일 보겠습니다. 역시 관심 있는 거는 네. 건국 시기입니다. 해방 해방 후에 건국 시기. 사실 미 군정은 이승만 박사가 껄끄러워서 그러니까 고분고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6.25 동안에는 에버그린 프로젝트인가요? 예. 이승만 박사 암살 계획도 심지어는 네. 근데 흔히 이제 이승만을 비판하는 네. 그런 이제 주장 가운데 하여튼 이승만을 이제 미국의 앞잡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말하면 해방 후만을 얘기한다면은 네. 뭐 그전 그 후 다 있지만 해방 후만을 얘기한다면은 이승만은 절대로 미 국무부에 말하면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승만은 빨리 귀국을 하려고 했는데 귀국을 방해하죠. 미국이. 그렇죠. 미 네. 국무부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은 방해합니다.
왜 방해하는가 하면 간단해요. 그 당시 이제 그 미국은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네. 들어선 게 민주당 정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제 트루먼보다도 그 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중요한데 네.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서민들의 그 말하면 이제 생활을 네. 이 도우려고 하는 뉴딜 정책을 폈지요. 그러니까 부자한테서 세금을 거두다가 네. 가난한 사람한테 주자고 나눠주자. 하는 네. 일종의 말하면 그 루스벨트 대통령은 좀 사회주의 정책을 네. 많이 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루스벨트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외 문제는 어떻게 봤냐면은 크게 보면은 그리고 길게 보면은 이 세계에서 공산주의하고 소련이 이긴다. 미 국무부의 핵심이었고 루즈벨트의 최측근이었던 엘저 히스 이승만 네. 박사를 직접적으로 견제했던 인물입니다만 나중에 소련의 네. 간첩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네. 코민테른 그 문서가 공개되면서 공산주의고 소련의 간첩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당시는 미국 정치계 지식계 네. 특히 국무부에 공산주의나 또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 소련 공산주의와 소련의 세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네. 미국은 그걸 막으려고만 했다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련과 협조해야 된다. 그러면 소련과 협조하려면 뭐냐? 합작해야 된다. 그래서 내건 것이 좌우합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도 소련과 합작하는 좌우합작의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이승만은 반공주의, 반소주의자니까 그걸 미국이 내세웠다가 소련이 절대로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방해가 된다 그래서 귀국을 안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승만의 생애는 오늘 이렇게 한 번 인터뷰로 끝날 게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언제 다시 모셔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시기별로 끊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승만은 아까 이 건국과 관련 지은 네. 인물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승만이 건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과 미국이 합작 또 소련이 지지하는 좌익과 미국이 지지하는 우익이 합작해서는 절대로 나라 못 세운다 네. 남한에 응? 그런 좌우합작 남북협작 남북합작을 거부하는 아주 확실한 태도를 이승만이 보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국이 가능했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건국은 반 이상 이승만 박사의 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